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최근 충남 서천의 한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봤더니 노후 전선으로 인한 전기합선 같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9시간 동안 이어진 불로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 삶이 터져니 이게 망가지더니 희망을 안고 들락날락했던 그런 가게에 지금 있고 있거든요. 불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피해도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통시장은 점포 간의 거리가 좁아 불이 옮겨지기가 쉽고 불을 막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5년간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4건. 두 명이 부상을 입었고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통시장은 방화 구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상품들이 적자에 보관되어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노후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합선 같은 전기적 요인이 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5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화재 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거나 노후 전선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된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노후 전선을 하는데 시장 전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런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한 30% 이렇게 안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부산진 시장을 안전점검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실태도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